안녕하세요. 정성은 교수입니다. 이번에 그 레이벤 마르치 책을 가지고 사회과학에서의 모형 만들기, 가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연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명의 학생이랑 같이 대화식으로 함께 이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에 서로 답을 해가면서 책을 읽고 모형 만들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챕터 2까지 읽었습니다. 챕터 2에서는 세 가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현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설을 만들고 추가적인 또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가설을 테스트 한번 해보기도 하고 소트 익스페리먼트로 그 다음에 또 가설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연습을 재밌게 우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챕터 3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을 이번에 읽는데 챕터 3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제목 소제목이 뭐냐면 The Evaluation of Speculations. 여기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이 speculation이죠. 추측. 근데 여기는 추측인데 가장 추측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연역이에요. 연역. 연역적 사고, 그래서 이제 deriviation, 추론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speculation인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할때 항상 연역을 통해서 하게 된다. 연역이란 것은 어떠한 것을 사실로서 라고 전제를 하고 그 대전제 하에서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를 스페큘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론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나 맞춰보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스페큘레이션. 그래서 추론하는 과정에 반대는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상상해 보는 거죠. 그 프로세스를 또 상상을 해보고 그 상상한 과정 내에서 어떤 과정이나 어떤 프로세스에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고 거기서 또 스페큘레이트 해서 또 임플리케이션을 어떤 예 어떤 임플리케이션스 오어 컨시퀀스 이런 결과 예상된 결과들을 생각해보고 그걸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스페큘레이션스 때 스페큘레이션스는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모형이라든지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이나 이론이 가능하고 그게 현실에서 어떤 것을 완전히 잘못이라고 판명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현실의 결과랑 일정 정도 부합한다 그래서 그게 완벽한 모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은 더 유용하고 더 보기에 좋고 더 좋은 훌륭한 모형들이 있기도 하고 덜 훌륭한 모형들이 있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좋은 모형과 좋은 스페큘레이션, 좋은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라고 봤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트루스 이게 그게 얼마나 모형이 진실성이 있을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실성이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진실성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성이 검증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circular models 이게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런 거는 테스트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트루스를 파악하기 힘들다. 자, 그다음에는 beauty가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특징적인데. 이 모형을 이게 어떤 게더 좋냐 나쁘냐 이분 사회과학에서 하더라도 이 미학적인 기준이 중요하다 미학적인 게 이걸 다 모아서 미학적이라고 했는데 뭐그 안에는 얼마나 이게 단순한가 단순할수록 좋다 퍼틸리티 얼마나 이게 어떤 새로운 가설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가 기대를 위반하는가? 위반할수록 더 좋은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justice. 얼마나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이 요 내용은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introduction.
chapter 2에서 which of the several models of the dumb football player was best. 우리가 이제 이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 풋볼 플레이어가 어떤 이상한 질문을 했을 때 한, 그왜 할지에 대해서 모형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를 판명하는 건 tough question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참 재밌게 강조하는 거는 the construction and contemplation of models.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은 aesthetic하다. aesthetic experience. 이게 어떤 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미적인 경험이다. 자, like other aesthetic experiences, they become richer and more enjoyable. 그래서 어떠한 모형은 더 이제 우리가 특정 모형에서 더 우리가 더 풍부하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 모형을 향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적으로. 자, 나는 동의. 예? 근데 뭐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 with a appreciation of their nuance. 자, 이게 미묘한 차이들에 대해서 이 어프리시에이션이 되면서 그것을 내가 그 알고 감상하고 알고 감상할 수 있게 되면서 네? 그게 나 그게 더그 모델 자체도 enjoyable해지게 된다. 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truth and beauty and justice가 그런 거를 이제 판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첫 번째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는 truth. Some of the pleasures of social science come from the difficulty of discovering models that are correct. 어떤 이 모델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명하는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플레저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래서 because this is hard work, we devote a good deal of imagination and effort to discovering how one model might be more correct than others. 그 모델들이 이게 진실일지 아닐지를 판명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the skills and techniques we use are similar to those of a clever and thoroughly responsible detective. 네? 그 탐정이랑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사회과학자는 clever, 똑똑해야 되는데 because we need some imagination in inventing theories, what is happening and fitting them to the fact. 그래서 우리는 클레버 해야지 what happening 하는 것을 우리가 imagine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데이터에다가 팩트에다가 fitting 한다 그러죠. 맞춰본다 그러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건데 이 fitting이란 말을 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사회과학은 모두가 model building and fitting the model to the facts, to the data. 이게 that's all about the scientific methodology.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 데이터를 쫙 모아서 펼쳐놓고 패턴을 그리고 이게 내가 추측했던 마들이나 핏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Thoroughly responsible because we need to find not only one explanation but best possible explanation. 이게 항상 여러 가지 모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모형이 가능해. 예? 한 가지 모형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해. 이렇게 하고 그 여러 가지 모델을 다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데이터를 잘 디자인하면 메서드를 잘 디자인하면은 어떤 모델이 가장 그 적합한 모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소스 크레디빌리티를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들을 어떤 모형이 가장 우수할까를 판명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디자인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crucial experiment라고 하기도 하고 critical experimen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또 아무리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we can start by asking how we assess the correctness of any single model.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지. How do we determine whether a model is consistent with reality? 자, model의 truth는 뭐냐면은 이 모형이 우리 reality나 fact나 observation이랑 consistent인지 한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logically inconsistent하다 아니면 객관적으로 inconsistent하다 그렇게 하면은 모델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In order to assess truth value, 자, 그래서 모델은 truth value라는 게 있어요. 근데 we must be able to compare assertions of the model with observations of real world. In short, a good model must be testable. 자,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good model must be testable. 자, 어떤 주장은 테스트 자체가 불가능해. 어떤 주장은. 그래서 그건 even 우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과학자래 이래. 야, 네가 한 그 말은 야, 내가 틀리다고 말할 수조차 없어. 근데 그게 가장 큰 모욕인 거야, 근데. 그게 가장 큰 모욕이야. 야, 네가 한 말은 내가 틀리다고도 말할 수조차도 없어. 틀렸다가 아니야, 근데. 응? 그런 거를 여러분 과학적 논쟁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It must make assertions that can be verified or disproved or falsified. Okay, falsified. 그래서 이제 그 이 과학적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falsifiability란 말이에요. Falsifiability. 이게 오류로 판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Falsifiability. 그 컨셉을 과학의 핵심 컨셉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칼 포퍼란 사람이에요. 칼 포퍼. 이제 과학 철학에 있어서 지금은 좀 이제 됐지만 그래서 기억하고 두세요. 칼 포퍼 위대한 과학 철학자고 이 현대 과학의 이 사회과학에서도 이 기초를 낳은 분이 나중에 이제 새로운 띠오리가 많이 나왔지만 그분이 핵심적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falsifiability. 그게 일단 테스트가 가능한 것이 한다. An introductory social science class was asked to make models that might explain protests and riots by college students during the late 60s and explain how their models might be protected.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선생이 과제를 냈어. 근데 야, 지금 1960년대 미국 대학 상황인데 대학생들이 지금 데모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 이 프로테스트를 하고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 그때 그 사람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학생들은 왜 유독 대학생들만이 이렇게 데모를 많이 하니? 응? 라고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때 데모가 많았는데 특히 학생들 데모가 많았어요. 근데 왜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을까? Stop and think. 자, 10초. 아, I'm sorry. 자, determine what kind of answers you would give. Make at least one model. And describe how you would test it.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대학생들이 유독 데모를 많이 할까요? 요즘은 우리 한국 좀 다르지, 근데. 자, 무선. 제가 이전에 생각해 본 건데 이게 또 그거 대학에 약간 더 진보 성향이 많아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약간 교수진 쪽에? 아, 근데 그걸 어떻게 테스트 가능할까? Describe how 그럼... you would test it. 그럼 예를 들자면 이게 또 그 교수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 뭐였더라 사상 같은 거를 그걸 그 퀘스천에를 돌려서 그 검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그렇죠. 셀프 리포트라서 그렇죠. 대학생들은 왜 더 진보적일까? 뭔가 더 잠깐 사상만으로는 안 되겠네. 아니야 계속 해봐. 일단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봐야 돼. 완전 틀릴 때까지 무조건 가봐야 돼. 일단 사상도 일단 그 교육 시스템 쪽에서 약간 그 대학 쪽에서 약간 더 진보적이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학 자체가 오케이 동의. 자, 근데 여러분 다 진보적이라 그래서 다 폭동이나 아니면 다 데모를 그렇게 막 할까 행동으로 나설까? 근데 대학생들은 왜 그러니까 진보적인 시민도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대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왜 대학생들은 더 이렇게 폭동을 할까? 아니면 막 프로테스트를 막 시위를 막 하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윤진 똑같은 진보적이라더라도 대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이유 문선 대학
뭔가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생이 되었다는 거는 고등학생과는 다르게 뭔가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좀더 주체적인 성격이나 적극적인 성격들이 아, 옛날부터 그렇게 막 너무 고등학교 때까지 막 규율이랑 뭐 억압에 막 있었어. 그러다 그때 해방되니까 에? 더 그걸 엑서사이즈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자기 자유를 더 그런 주체적이고 것들이 싶어. 행동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오는 싶어. 아,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될까? 고등학생이랑 비교해 볼까? 자, 윤지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안 해도 돼.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있지. 뭐, 학생들은 모이기 쉬우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내 생각에 대학생들은 공강 시간이 많으니까 수업에 안 들어도 되니까 고등학생들은 수업에 대모할래도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고등학생들은 응? 근데 대학생들은 쉬는 시간도 많고 또 집단적으로 모여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 그 시간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모델 빌딩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아 그렇다면은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시간이 많은 다른 집단에서도 그 현상이 발견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을 해서 새끼를 막 쳐야 되죠 아이디어를 그러면 테스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모델이 하나 주어졌는데 뭐가 주어진지 봅시다. People resent being told what to do and what express their resentment if they get a chance. 자, 사람들이 그 내가 누가 이걸 해 저걸 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야. 싫어해. 그걸 싫어. 그렇겠죠. 누가 뭘 하라고 시키면은 사람들이 싫어해. 이게 이제 사이콜로지에도 띄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쓰는 거 리액턴스 띄어리라고 반발 심리적 반발 이론. 그래서 아뭐 기회만 있으면 그런 이제 그런 자기의 리센트먼트 그 분노를 표시라고 시켰죠. 근데 칼리지 스튜던스 are told what to run their lives by both their parents and college authorities. 아 근데 칼리지 학생들도 맨날 제 부모랑 왜 그러지? 그때는 그랬나? 부모랑 그 칼리지 교수들이 막 니야 니네 이렇게 저렇게 맨날 그 뭐를 이 얘기를 들으니까 both parents and authority use various kind of threats to prevent the expression of resentment. 그래서 이런 거를 걔네들의 어떤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억압을 하니까 응? 근데 마침 the recent changes to permissive regulation at college. 근데 칼리지가 그 당시에 뭐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했나 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찬스를 얻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했다. 약간 말이 되는데 왜냐면 우리 내가 대학교 딱 다닐 때 86, 3년까지 했다가 84년도 점차 대학 자유화를 시켜서 자유화. 그래서 자유가 좀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막 하기 시작했었거든.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테스트할까? Distribute a questionnaire among college students and ask them if they resent being told what to do. 학생들한테 야, 니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듣는 거에서 너네 얼마나 분노했니? 라고 물어보고 and you could also ask parents if they use threat.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부모들한테 너네 자식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협을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stop and think. Can you see what is wrong with this answer? 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It could be either a model or testing procedure or both of them at a fault.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 하고 잠시 두 번째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가 좀 약간 문제가 있나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거나 테스트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대로 무선 생각나는 대로. 약간 그 threat를 사용한다는 걸 questionnaire로 하면 이게 또그 자기 self report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또그 threat를 사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약간 더좀 등에시 되니까 그걸 더 그렇지. 근데 그렇게 그 한다 가만 내가 생각해봐. 근데 여기 말하기 어렵지 않죠. 설배 대상자 두 명이거든. 두 부류인데 칼리지 스튜던트가 있고 페런츠가 있는데 누구한테 설문했을 때 특히 문제가 될까? 특히 parents한테는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페런츠는 아무도 자기가 스레트를 썼다고 이야기 안 하겠지 자기가.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뭐 자기 이래라 저래라고도 안 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대부분 와 나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에 대해 정말 정말 나는 자유롭게 자식들 안, 그 내비둔다. 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도 참 재밌는 현상인데, 그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더라도 부모들은 자기 기준에서 보면은 최대한 자기 자식을 존중해 준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 자, 윤진. 이 모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델이 말이 되나? 아니면 좀 약간 문제가 있나? How to run there? 문제가 좀 있는 것 잘안 들립니다. 같은데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잘안 들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들리나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안 되는 것 네. 같다는 아, 생각이 오케이. 들어요. 네. 전문선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난 이제 녹화가 1분. 잘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이제 이거를 받을까? 그러면 이제 얼마나 애들이 거기서 분노를 할까? 그 분노를 한데 그때 이거 분노했다 그게 꼭 라이엇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라이엇으로 나타날 그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글쎄 하여간 뭐 별로 뭐 이렇게 일단